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김맹구입니다.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또 이거 화면 보고 쳤죠? 네. 한 2초 쉬었어요.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이제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슬픈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이 방송을 좀 잠정 휴식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이 일단은 보내주신 사연은 다 저희가 지금 다뤘고요. 더 이상 이제 사연이 쌓여있진 않아가지고 사연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방송이 이제 촛불전진 채널과 촛불행동TV 채널 이렇게 두 채널에서 송출이 되고 있었는데 촛불전진 채널이 수익 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출연료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이번 주 방송 다음 주 다다음 주 극단주의 책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2주 정도 방송을 유지를 하고 방송을 잠정 휴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개편을 하게 되면은 우리 두 선생님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소감이라도 한번. 아니 수익 정지 왜 넣은 거야? 그 하고 우선 하고 말고는 떠나서 뭔 일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의 뭐, 수익 정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정지를 당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방송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네요.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그래도 좀 짐을 더셨겠네요. 네, 조금 저는 과부하 걸려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만면에 미소를 띄우려고 하다가 참는 느낌이세요. 약간 유튜브 줄여야 된다. 네, 맞아요. 체력이 좀 고갈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일주일에 방송 7-8개 하시네요. 네, 이제 하시는 일은 학자십니다. 네. 책 써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쓰셔야 되는데 네. 지금 온 그 악마들 분석하느냐고 너무 선생님의 지식을 저희가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방송을 또 저희 심리 분석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좀 양질의 콘텐츠였는데 저희 방송 애청자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너무 아쉬운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또 빠른 시일 안에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언드레씨 님. 진정 궁금했던 진숙이는 왜 저래? 잘 보겠습니다. 하하.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진숙이에 대해서 네. 잘 해명이 됐습니다. 생기부 하나로. 네. 다음 댓글. 미니 킴 님. 지금 나라를 쌈싸 말아 처먹고 있는 저 우라통 터지게 하는 악인들에게 우리 정상인의 방식으로 공감하거나 연민을 느끼지 말아 주세요. 제발. 열불나요, 아주. 쟤네들은 우리랑 내구적으로 다르다고요. 단호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딱 김태형 소장님처럼 말이에요.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아 저한테 한 말 아닌가요? 우리 둘입니다. 아, 지난 방송에 제가 아마 연민도 느껴질 정도다. 뭐 이런 네, 저도 얘기를 느꼈거든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진숙 얘기하다 그랬구나 네네네네. 우리가. 그랬어요. 네. 이진숙 네. 얘기하다가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됐을까? 네, 연민의 시선을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방송 때 웃어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려요. 웃지 좀 말라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웃냐.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웃음이 나거든요. 습관이죠. 아 습관인가? 네. 네. 뭐 습관도 뭐 불필요하다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최바보님. 이진숙이는 병원 가서도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음. 병원 독방에다 포도주와 빵 가득 넣어주고 한 3년 정도 수용하면 치료가 될까요? 네. 이진숙 치료가 가능한가요? 3년으로? 매우 어렵죠. 아 매우 어렵나요? 네. 매우 어려운데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냥 희망적 섞인 말로. 네, 사람은 변화 발전하니까. 되기는 된다. 근데 뭐 매우 매우 어렵다. 네, 본인이 이제 자각을 하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고치려면은.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이상하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처음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가능성이 시작이 없죠.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걸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 방식대로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사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 네. 이런 게 생겨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진숙 같은 애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못 깨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감옥에 넣어주면 이제 아무도 네. 안 받아주니까. 아 감옥에 감옥은 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사람들 일단 그렇게 감옥 같은 데 보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세상을 살 수는 없겠구나라는 네. 어떤 한계 위기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치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가 감옥 갔다 와서 조용히 살고 있는 건가? 그 아줌마가 감옥에 있는 거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맞다. 저런 얘기 하셨었죠. 텔레비만 넣어주면 돼. 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네. 거. 네.
사람들이랑 교류와 소통을 힘들어하는 별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안전한 공간으로. 네. 안전하잖아. 철저하게 네. 있고. 네. 이준숙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사회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타깝고 비통한 소식이었죠. 마음이 정말 참담했는데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밝혀진 내용은 김건희 사건은 무혐의를 종결하는 압박에 괴로워했다고 하죠. 지금 계속 이제 문자와 지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생 공직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해왔는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라고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조사를 종결할지를 두고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또 말했고 조사 종결 이후 만났을 때는 권익위를 아예 그만두고 싶어해 말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양심을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하셨던 훌륭한 분인 것 같은데요. 양심을 팔아먹는 윤석열 김건희 같은 부류들도 있고 이런 정의로운 분들도 있는데 이런 두 부류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이분이 목숨을 끊을 정도의 고통은 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은지 선생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통 정상인 혹은 뭐 착한 사람들 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돈을 잃는다든가 상처를 입는다든가 이런 거는 견뎌낼 수 있어요 대체로. 근데 죄를 지은 건 견뎌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죄책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종교 같은 것도 사실 범람하는 것도 있거든요. 죄책감을 덜라고.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는 못 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냐 안 받냐와 상관없이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계속 평가하거든요. 양심의 기초에서.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결과만 갖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양심은. 동기도 평가해요. 동기. 동기?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마음을 먹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평가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 마음만 먹어도. 죽이려고 했었어. 막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하는 사람 있죠. 평가하면서 그것도 괴로워해요. 네.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기를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양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덕의식과 도덕감정. 도덕의식이라 그러면 도덕이 뭐냐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이죠. 아마 예를 들면 주식을 주가 조작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도덕 의식에 속하는 거죠. 네. 빨간 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 길을 이런 게 도덕 의식인데 이게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규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네. 통념이니까. 네네. 물론 개인 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갑질하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일부 한국 기득권층은 갑질이 뭐가 문제야? 갑질 좀 있어야 발전하지.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네. 식으로 도덕적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갑질 좀 있어야 발전하지 너무 심각한 아, 생각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대놓고 그런 얘기는 못해. 갑질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갑질이 그렇죠. 있어야 사회가 발전해 이런 얘기는 못해요. 못하죠. 왜냐 사회적 통념이 뭔지 아니까. 비판을 받을 걸 아니까. 네, 그래서 도덕의식은 사회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나쁜 짓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안다는 거죠. 뭐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도덕감정인데 이 도덕의식만 있고 도덕감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이코패스가 여기 해당되죠. 도덕감정이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사이코패스는. 그 얘들은 사람을 죽이면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도덕의식은 있으니까. 그쵸. 근데 감정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해. 뭐지? 뭐 사람 죽여서 왜? 그래서 도덕감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양심에서. 보통 정상적인 도덕감정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죄책감, 후회감, 수치감 뭐 이런 등등을 느낍니다. 자기 모멸감 같은 거. 근데 이 양심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도덕의식에 이런 감정을 같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도덕감정인 죄책감이나 후회감을 못 느끼고 처벌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죠. 양심이 있긴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불량, 고장난 양심, 뭐 양심불량 이렇게도 부르는데 제가 가짜 모험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약간 하자가 있는 거예요. 도덕 감정에 하자가 있는 거죠. 도덕 의식보다는. 그러면 이 권익위의 국장님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신 분인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죠. 기자 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 표현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한 생을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년에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부정부패 행위에 눈 감아주는 짓을 네. 하게 됐을 때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 인생의 마지막에 오점이 남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그걸 견디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경우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짓을 했을 경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사과, 반성, 사과, 그 다음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거의 상황.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하는 것이 더 나빠요. 용서를 막 해주는 게 있잖아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을 덜지 못하니까. 네. 양심의 가책을 덜지 못하니까. 근데 윤석열 유해 인간들은 양심의 이 도덕감정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처벌 공포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처벌 공포가 약하다 만약에. 처벌받을 두려움이 별로 없다. 그럼 열심히 하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더 하죠. 막해. 네. 그러면 양심 따위,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는 거죠. 어. 소위.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국장님 같은 분은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인 부류의 이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고 양심적인. 우리들도 보통 대체로 이렇다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의 기득권층이나 일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사실은 굉장히 고장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벌받는 것만 무서워하지 그게 면할 수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면 꺼리낌 없이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 아니 우리 이 국장님이 그 저는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폭로를 하고 같이 또 싸워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네. 그 힘을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거를 못하신 거잖아요. 그걸 용기를 못 내신 거잖아요. 못 냈던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도저히 안 됐을 수도 네. 있죠. 예전에 이제 권익위 그 위원 중에 한 명은 아예 사퇴를 해버리고 네. 뭐 그렇게 벗어나기도 했었는데 네. 이분은 사실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표현을 네. 썼잖아요.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저항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 또 모욕 이런 걸 겪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점점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그렇게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사실 있기 때문에. 싸울 힘이 네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그런 지시가 나왔을 때 아 이까지 거 때려쳐 권익이 나와서 양심선언 해버려 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 자살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안에서 싸우다가 엄청 당한 거죠 사실은. 네. 위에 쪽 사람들한테 위에 이제 나쁜 놈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게 막판에 몰리면서 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를 두고 거의 뭐 김건희가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이분의 장례식장에 정치인 오지 말라라는 게 이제 유족 입장이라면서 권익위가 거짓말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을 두고 아직까지 좀 말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을 함께 근무했던 전현희 의원이 빈소에 찾아가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따라 나와서 권익위가 뭐 잘못했냐면서 막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뻔뻔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힘당 입장이 더 사실은 소름 돋게 무서운데 민주당의 의정 활동이 너무 거칠고 험악하다. 막말과 일방통행은 기본이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만을 부르짖는 극단 정치가 난무한다. 그 거친 발언에 국민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욕받이로 전락한 관료들이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일에서까지 정말 기가 차는데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국힘당은 원래 자기들 네. 욕을 하잖아요. 이 욕 다 보면 딱 본인한테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극단 정치가 지금 국힘당이 하는 게 극단 정치 아니에요? 거부권을 열몇 번씩 지금 쓰고 있는 거? 네. 지들이 극단 정치하고요. 거칠고 험악한 정치를 하잖아요. 지들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하고 그다음에 욕받이로 전략한 관료들은 자기들 때문에 전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국장님도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을까요? 싸우다가 윗선하고 그렇죠. 참 웃기는 놈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뭐 앞에 그 사연 보내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외형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 해서 인간이 아니고 인간성을 갖고 있어야 인간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본성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네. 인간 본성을 거의 상실한 인간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유학 성리학 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사단 상실. 사단 상실? 예, 그러니까 뭐 시비지심, 측은지심. 아, 수호지심. 수호지심.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가지. 네. 그걸 상실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인간 본성을 상실했을 땐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야. 지금 뭐 한국 사회는 인간성을 많이 상실한 껍데기만 인간인 인간들이 많다. 아니 근데 그냥 입이라도 닥치고 있으면은 네. 가만히 네. 있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고인의 영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만큼 얘들도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뭐 오히려 발작인 네, 거군요. 발끈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 얘기를 듣는 부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한테 흔들릴까봐 그 사람들한테 대고 네. 할 말은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 같기도 해요. 야, 이건 이렇게 살고 싶을까 정말? 입장을 내는 정말. 사람은 네. 알았어요. 근데 국힘당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안에도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네. 있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은 하루 매일같이 그 생각할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되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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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네. 뭐 이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아 정말. 그렇게 힘드신 분이 있다면 사연 좀 보내주세요. 네. 네 국힘당 내에서도 힘드신 홍준표 보낼 수도 있는 사연. 어. 맞아 힘들 거야. 홍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연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니까. 홍준표 지금 입 닫았어요. 아 힘들어요. 요새. 너무 힘든 거 같아. 나 이제 중앙정치 이제 끊는다고 했잖아. 한동훈 당선되고. 네. 권익위 내에서도 좀 서로 의견들이 많은가. 그렇죠. 지금 권익위 안에 직원들은 완전 부글부글 네. 상태죠. 아이고. 이게 지금 위원장이랑 그 부위원장 그 윤석열이 꽂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직원들이 몇백 명이 있을 텐데, 이분들도 그렇고, 아까 독립기념관장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네네. 거기에도 노조들이 지금 다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 네. 이러면서. 네, 몰락이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게 재밌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그리고 군부 인사 실세라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새로 하나를 신설했어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너무 김문수급으로 지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블랙요원 명단 유출 문제와 더불어서 정보사의 사령관과 여단장이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 얘기가 신원식 라인과 김용현 라인의 충돌로 보는 분석들도 막 나왔어요. 지금 왜 이러나 했는데 갑자기 보직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신원식 이 잘린 건지 아니면 김용현이 승진한 건지 제가 그 계급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하고 뭐가 더 높은 건지 네. 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장관? 하여튼 돌려받기가 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사람 전 장호진은 잘 모르겠고요. 누군지 신원식은 잘 알겠고 네. 그다음에 김영현이 그 입틀막 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네. 그죠. 경호. 카이스트 학생.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과잉 충성을 하는 사람. 네. 그 윤석열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네. 앞뒤 안 보고 맥락 없이 다. 물 불고 가리지 네. 않고 과잉 충성을 하는 그런 충성파들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원래 김태효였죠. 아니에요. 실장이 아니고 차장이에요. 네. 차장. 차장. 근데 김태우가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실장만 지금 갈아치운 겁니다. 아, 실장. 네. 쉽게 하면 신원식이가 국가안보실을 먹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신원식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미친놈. 어이, 야,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얘만큼 미친놈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전쟁불사를 외치는. 그렇죠. 네. 전쟁터에서 죽고 싶다. 아, 그래가지고 뭐 일본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북에서 빨리 포를 쏴주기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호정광이죠. 그렇죠. 네. 살벌한 호정광. 그리고 이 국가안보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하면 NSCC를 운영하는 그 해관이에요. 국가안보회의. 네, 그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을 누가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게 더 높은 거네요, 국방부 장관보다. 높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 승진한 거구나. 네, 윤석열 옆에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미친 놈을 안 친 거잖아,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김영현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파잖아요, 입틀막.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김영현한테 야. 저기 북쪽 애들 가서 입막아 그러면 갈 망가네요. 할 것 같아서 갑자기
이런 수 없어. 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위치 네. 있지 않습니까? 전진 배치를 시킨 거네 다. 전진 배치 시킨 거지. 측근들을. 야. 그리고 뭐 이 장호진도 비슷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신설해서 앞으로 윤석열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뭐 한일 군사 동맹이라든가 또는 나토에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또 말 잘 듣는 놈만 안 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대비한 거의 전진 배치에 가깝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소식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만 했던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고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위치가 네. 약간 헷갈렸어요. 네. 국방부 장관 뭐 이제 우리 동네 뭐 아니잖아요. 어, 군대를 네. 동원해서 입을 막는 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도 계엄령이랑 네.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네. 그거는 전쟁과 결부돼 있죠. 그렇죠. 네. 네. 야 이거 진짜 전쟁 준비를 척척 하고 있는데 야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나? 사람 너무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막가자잖아요. 진짜 막가파예요, 정말. 막가자. 네. 그냥 막가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심각합니다. 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해서 이번 8.15 때 복권시킬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피선거권 얻게 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한 상황이 돼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대항마설 그리고 한동훈 견제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갑자기 복권을 시키겠다 이런 소식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 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네가 뭐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 있잖아요. 네. 거꾸로 이제 윤석열은 네. 난 한동훈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난 하니 뭐 하기 싫어할 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네. 아 그러니까 한 거죠. 뭐 한동훈 견제설에 한 표. 아 네, 한 표.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국힘당 내부가 난리가 났거든요. 당원 네네. 게시판이 난리더라고요. 한동훈은 반대하잖아요. 한동훈은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은 윤석열 무슨 생각이야? 문재인 그치. 지금 뭐 충성파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네. 민주당 쪽에 유력 대권 주자를 원래는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유성열은 한동훈만 보여. 아, 한동훈만 날리고 싶다. 한동훈을 위해서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아, 그럼 윤석열은 진짜 네. 진지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네. 영원히 통일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진짜 그렇죠. 여전한 꿈인 건가요? 그런 망상이 있는 거죠. 아, 한동훈도 제끼고 다 날려버리고. 야. 한동훈 견제설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한동훈 견제를 김경수를 복권시켜 주는 거는 야 정말 나경원과 한동훈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랑 붙었다가 네. 김경수 도지사.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견제하기 위해서 복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있겠죠. 그거보다는 네. 이제 감정적으로는 한동훈이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만한 인물을 많이 내세울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국,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마 한동훈은 그 중에 한두 명을 보수 대연합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니들끼리 싸워라 뭐 이런 차원에서 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 한동훈이다. 윤석열이 워낙 한동훈 싫어해서 이거 근데 가능성이 있어. 한동훈이 열받을 일을 꼭 하려고 하는. 네. 근데 요새 왜 이렇게 한동훈 조용하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하죠? 당대표 됐잖아요. 네. 일단 네. 한시름 놓은 거죠. 아 일단 좀 쉬고 네, 화장해야지 또. 한동훈이 무슨 전략을 짭니까? 전략 이런 게 없는 사람. 가슴에 넣는 뽕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 아예 걸려가지고 새로 이제 여러 가지 뽕을 만드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독립기념장에 1945년 네. 8월 15일이 광복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거든요. 네 역사 관련 공기관장 25곳에 뉴라이트 출신들을 모조리 다 앉혔다는 얘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보수적이라는 이제 광복회에서 들고 일어났고요. 독립기념관에서는 올해 광복절 기념식도 그냥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야, 뭐 막무가내예요. 외국노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막 나가는 인사를 하냐. 아니 이거는 사실 광복회 회장님 윤석열 지지자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외국노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여러 번 물어봤지만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자 우선
윤석열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전쟁. 거? 네? 아, 전쟁. 네, 전쟁을 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구 집권을 하고 싶어요. 탄핵당할 위험이 있고 그 대통령 그만두면 감옥 갈 위험이 있잖아요. 네, 1000%도 1000%.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정권 안보가 첫째 관심사고 두 번째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정권 재창출 안 하면 감옥 갈 건데요. 네. 그 윤석열은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들의 여론에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 성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정희, 뭐 전두환, 이명박 같은 사람들도 국민 여론에 신경을 써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눈치 봤죠. 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면 신경을 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했거든요. 네, 눈치를 봐요. 네. 약간 겁을 내. 그런데 윤석열은 겁을 안 내요. 왜? 약자 강자로 세상을 갈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학교 교실에서 폭력적인 반장인 거야. 맨날 애들 때리고 막 이때 애들이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반장 선거 때 너 안 찍어줄 거야. 그래도 얘는 신경 왔어. 왜? 선생님이 임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만 매달려요. 막 그런 게 윤석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런 반장 있었는데. 에, 네. 그러면 윤석열은 누구한테 매달리겠습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윤석열은. 미국 있잖아요. 네.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죠. 지금. 뉴라이트가 제일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급해요. 패권을 계속 상실하다 보니까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뭐랄까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게 뭐냐면 나토의 세계화예요. 자, 나토의 세계화라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유럽 나토랑 합쳐서 전 세계적 범위의 나토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구촌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똘마이들, 미국 말을 잘 듣는 똘마이들 네. 다 끌어모아서 동맹을 맺겠다. 군사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거든. 네. 힘이 없으니까 야 우리는 이제 옛날 같지 않아. 내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나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네. 똘마이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얘들 보내자. 네. 싸울 때.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속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나토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루빨리 아시아판 나토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일 군사동맹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70년대 때부터 사실은 한일 군사동맹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죠. 네. 한국인들의 안 먹히니까. 반일 감정 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아주 미칠 노릇인 거죠. 아 이것들은 도대체 왜 36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못 잊고 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계속 한국인들을 탓했죠. 네. 그러나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거 못했어요.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그렇죠. 자 이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집단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집단밖에 없어요. 뉴라이트밖에 없어요. 네. 뉴라이트 정도로 미친 놈들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렇죠. 국민들 신경 안 쓰고. 네, 국민들 신경 안 쓰고 완전히 또라이들 있죠. 자 그래서 뉴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한일 군사 동맹이 거의 완성 단계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유엔사 미국이 만들어 놓은 유령 기구인 유엔사에 독일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다고. 네, 독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다음에 어디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일본이 일본. 들어오겠죠. 아. 전범 국가인 독일이 들어왔잖아. 유엔사에 일본군이 들어온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자, 그렇게 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든다. 그리고 세계적 나토로 만들어서 한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중동에도 보내고 뭐 마음대로 써먹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이거 빨리빨리 지금 하려고 시간을 엄청 다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이거 한국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집단은 뉴라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도 반일 성향이 강해서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뉴라이트는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마 이 미국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뉴라이트를 내세워서 한일 관계를 그야말로 군사적 동맹 관계로 끌어올릴 것이고 아마 한국을 기어이 세계적 범위의 나토에 참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때까지 멈추지 않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정권이 보장되고 미국에 의해서 네.
정권 재창출도 형님들이 시켜줄 것이다. 국민들이 뭐,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아, 그건 신경도 안 쓰는 얘는. 표가 뭐야? 아, 국민들이 선거가 뭐야? 선거가 뭐야? 아, 아유, 뭐 너희들은 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 형님들이 중요한 거지. 정말 상상 초월이다. 아니 그러면 이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매국노들을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뉴라이트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면요. 네. 1990년대를 전후해서 탄생하잖아요. 19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 붕괴 이후에. 그렇죠.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친일파들이 좀 조마조마하고 살았어요. 아, 혹시 사회주의가 아니 혹시 사회주의 아니더라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4.19 혁명 뭐 유골항쟁 이런 게 자꾸 터질 때마다 아 친일파 청산하자고 또 친일 잔재 청산하자고 나 날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들 이거 처벌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친일 인명사전까지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지네가 한국 사회의 주류인데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어? 뭐 완전히 지배하는 주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돼? 이런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큰 소리를 쳤지만 반일 문제, 네. 이 친일 문제만 나오면 얘네들이 이제 쪼그라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 번씩 그런 게 터지니까.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1990년대에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영원한 미국 옛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제 진보운동은 끝났다. 끝났다. 아~ 자, 왜냐하면 미국 1급 패권 시대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자본주의 나라의 진보운동이 다 괴멸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보운동은 보통 사회주의 지향이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자 어 이거 뭐야 우리가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목표 이상사회 사회주의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때부터 커밍아웃을 하고 그때부터 소위 이제 진보 성향이 있었던 나라들에서 제3의 길이 나오잖아요. 아, 이게 사실은 겁먹었다는 뜻이거든요. 변절 선언이에요. 또는 뭐 친미 진보가 나와요. 네. 혼돈의 세상이었어요. 네, 혼돈의 세상이 온 거예요. 제국주의를 막 찬양하고 진보고. 그러니까 독일의 3인당이 원래 좌파 성향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 천병 아닙니까? 네네. 이게 친미 진보거든요. 이런 세력으로 다 변질돼 버려요.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운동이 다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이 극우 세력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도 해보자. 야 이제 겁낼 거 없네. 민주노총이 뭐니 이제 다 에이. 맛이 갔네. 학생운동도 없고 이제 다시는 그런 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영원히 미국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계속되겠네. 그러면 왜 우리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친일파인 거를 당당하게 내세우고 대놓고 하자. 대놓고 네. 인정받고 아니 그 문제 제기한 놈 있으면 패고 이러면 되지 해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네. 대놓고선 친일을 인정받으려고 친일 행위를 네. 애국적 행위로서 그리고 여기에 대거 과세한 게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네, 그 당시에 네. 변절은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져서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등장한 게 뉴라이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대주의가 그전 사대주의자들은 미국이 막 대포 갖고 와서 방 쏘면서 하니까 제일 세다. 쟤네들한테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뭐 미국한테 붙어서 나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식의 사대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대주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말은 좋게 들려서 문제인데 네, 네. 개인 기준으로 네. 개인의 이익에 기초해서 사대주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아, 일본 놈에 붙든가 미국 놈에 붙든가 이기는 놈한테 붙는 거죠. 네. 근데 얘들은 왜 사대주의자가 되냐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잖아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맛이 가거든요. 아. 정체성 혼란에 빠지고 자기 인생이 전부 붕괴되는 듯한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미국의 1급 패권 시대라는 것이 압도적인 공포감을 주죠. 그게 영원할 거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한포 몰고 와서 강대국이 와서 문 열어 하는 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 사상적 붕괴네요. 그냥 아, 거의? 완전히 무너진 거 멘탈이. 그러니까 이제 정신 미쳤다는 얘기 쉽게 하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든요. 한국 사회 분위기가. 네. 각자도생 분위기가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못해요. 광신적 그렇죠. 사고를 하죠. 네. 네. 정신건강이 악화되면서 사대주의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광신적 사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나한테 이익이 안 돼도 한번 어떤 대상을 사대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아, 진짜 정신병이다 정말. 그러니까 광신도들하고 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돈 막 갖다가 바치면서 뭐 광신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집 다 팔아먹으면서. 네. 가산 다 성기, 네. 갖다 성기고 네. 죽으람 죽고. 이 사람들 지금 거의 뭐 이거 사회에 매장되는 분위기인데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에 들어서 이런 정신병적인 사대주의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집단은 미국에 정말 맹목적으로 충성할 집단, 충성한 집단이거든요. 미국이 시키는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미국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한일 관계 푸는 거예요. 한일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거의 총대를 매장할 수가 없죠. 뭐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등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아, 이제 보시면 뭐 됩니다. 예전에 1900 그 해방 전에 43년, 44년에 변절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면서요. 왜냐면 네, 일본이 이제 막 초봉쇄를 하니까. 44년, 5년, 44년. 5년 초까지. 5년 초 진짜. 아니 8월 야. 15일 날 총독부에 찾아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 그 사람 정말 너무 안타까워. 문인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자기 이제 친일하겠다고. 친일하겠다. 내가 문인들 모아서 충성을 바치겠다. 그렇죠. 이따 나오니까 뉴스 나오는 거지. 천황이 항복했다고. 지금 그 꼴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걸 아예 지금 보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거기서 멈춰 있어요. 시계가. 미국의 시대라는 것에 멈춰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줘도 이게 지금 받아들이지 들어와.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완전 부정하고 네. 부정하는 논리를 또 만들고. 네, 광신 집단이에요. 네, 개변을 막 토해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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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친미파예요. 본질은 친미파. 본질은 친미파. 그러니까 미국의 힘에 네. 어, 사대하는 사대주의자들. 네, 근데 네. 광신적이다. 지금 정신병적으로 너무 악화되고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다가 미치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광신도 연구하면 돼요. 아, 광신도. 광신 집단. 네. 이거 극단주의 연구로 이따가 책으로 가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교동도 갯벌을 통해서 한 명이 귀순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북측 황해도 연백군에서 2.6km 떨어진 거리인데요. 썰물 때는 걸어서 넘어올 수 있는 갯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보로 오다가 이제 헤엄을 쳐서 넘어왔다는데 뭐 이전에 이 루트로 귀순한 사람이 다시 월북한 일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제 오는 내내 지켜봤다. 이거는 대북 확성기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 이제 뭐 발각된 블랙 요원이 귀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아, 있는데 너무 날카로운 분석이죠. 네, 이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PD님이 한 분석입니다. 아, 그러신 거군요. 어. 네, 이게 더 신뢰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확성기 덕분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보수 언론들의 수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일도 있었고 어, 이 대북 확성기 우리 측의 그 억측 보도들 이제 북한에도 전해질까 싶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을까요? 그 이거 아세요? 아 여러분 민방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아, 네. 이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빨대가 생긴 거. 뭐라고요? 확성기. 콘 형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네. 하여튼 그게 생기겠잖아요. 깔때 어. 이거 소리 들었죠? 네. 들어보시면. 어. 네. 그 옆에서 들려요? 제가 신선님한테 그거 키고 네. 신선생님 윤석열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그 귀 기울여 들으실래요? 시끄럽게 왜 그러냐? 야 시끄러. 귀 아파 죽겠어. 그 네. 아, 음질이 별로다. 네. 일단 음질이 그지 같잖아요. 딴 거 다 떠나서 이게 보수 그 극우 단체들이 네. 주로 그 스피커를 써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듣기 싫어. 진짜 듣기 이게 콘처럼 생긴 거. 혼. 네. 그래 혼. 네, 이렇게 네. 긴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멀리 가긴 해요. 네. 멀리 가긴 해요. 운동장에 쓰는 네, 거예요. 맞아요. 체크회 때. 아, 그렇죠. 거기서 음악 나오면 듣기 싫잖아요. 맞아요. 짜증 나잖아요. 네. 소리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 멀리는 가는데. 제 얘기는 거예요. 신 선생님이 접경지에 살고 있는데 네. 북에서 확성기를 맨불 틀어 시끄럽게. 네. 근데 잘 안 들려. 막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러. 귀 네. 아파. 네. 그 귀 기울여 들으시겠어요? 기막이 살 것 같아요. 기막이 살 것 같아요. 아, 야 오늘도 나와. 그치. 아우 짜증나. 아우 뭐 뭐야. 아니 근데 막 궁금해서 막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 무슨 같아요. 소리지? 뭐 이렇게. 오늘도 하네. 호기심이 많은 사람. 기병나 기병나. 아니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그룹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맞아. 음질로 들으려고 그러지 그걸 멀리서 쏘는 걸 갖고 들어서 야 방탄소년단이야 너무 맞아, 신나 맞아.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사람들이 뭐 생각이 바뀌어서 바뀔 것이다. 아마 북쪽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쵸? 아 시끄러 또 시작이야. 잠도 못 자게. 네.
뭐 이런 민방위 소리 나올 때도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네. 민방위 어, 예, 하면, 사이렌 돌릴 때. 네. 그 내용도 잘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어. 뭐 대피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동네 주민 여러분 언제는 네. 아, 너무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네.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쪽의 언론 보도 뭐 이거 북쪽 사람들이 네, 볼 것 네. 같아요. 남쪽의 언론 보도. 네. 아니 뭐 신문 같은 거 볼까요? 조선일보 같은 건 못 보겠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어. 거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민대학 습당. 아 거기는 자료로. 거기는 신문이 있구나. 거기는 어떻게 해놓은대요. 어.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가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남쪽을 어, 연구하고 그래요? 싶거나. 근데 누가 와서 그걸 보겠냐고요. 웃길 때. 지금 어? 우리도 안 보잖아 신문을. 우리도 노동신문 보려면 볼 수 있어요. 어디 자료실 있어요. 아 근데 국힘당에서 계속 우리 국민들이 노동신문 본다고 자꾸.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이제 북한 자료실 같은데 가서 네네. 신분증 제시하고 네. 사인하고 어, 외부 관출은 안 돼요. 아. 거기서 봐야 돼. 벌써 귀찮다, 자료 용으로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 네. 거예요. 벌써 이제 가서 보실 거냐고. 귀찮아요 지금 벌써. 벌써 신분증 낼 때부터 그 귀찮아요. 나오는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귀찮아서라도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받고 내 뭐 하네. 이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유왕래하는 게 나아요.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싶은 거. 우리가 떳떳하고 어. 당당하면 어. 그러면 만나게 해라. 어. 만나서 영향을 받는 게 더 크겠구나. 아, 그게 크지. 그 들리지도 않는 확성기 소리 듣는 게 네네. 크겠어요. 이건 쇼네요. 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북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대남 심리용이군요. 네, 대남 심리전을 하는. 이거 근데 신기했던 게 네. 일단 이 한 명이 기순한 네. 사람이 걸어서 내려오는 기순이 지금 시대에 네. 너무 수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가 안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어. 뭐 예상하시는 건 없나요? 모르죠. 뭐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근데 보통은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오거나 뭐 지금 사실 뭐 살기 어려워서 내려오는 탈북자들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네.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각된 블랙 요원이 가능하니까 아 저는 그래서 그걸 의심했어요. 루트 자체가 특이한 루트가 아니라 너무 있다. 오랫동안 알려져 있던 그 루트 그 루트를 통해서 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걸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먼저 만약에 이제 블랙용을 우리가 침투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거기서 발각됐어. 그러면 네. 그 루트로 도망가라. 그럼 미리 준비를 다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어쨌든 저는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남쪽 언론에 대해서. 남쪽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네. 근데 이렇게 음해 몰약하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적은 적이다. 근데 그것도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죠. 그거는 왜 그렇게 일부러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북쪽은 대적 관계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남쪽과의 관계를. 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 속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과 가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말 다 빼버렸다고요.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네.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선수단, 네. 북한 선수단.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동족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네. 북쪽은 언제든지 남쪽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민들도 정신적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봐라 저게 어떻게 동족이냐. 그러니까 표현이 쓰레기 한국 것들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같은 민족 아니래도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것들을 봐라 저게 인간이 아니다. 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한 번씩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날 때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면 언급하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참았던 거죠. 참았고 굳이 언급하지 네, 않고 왜냐하면 동족이라는 개념 그렇죠, 때문에 동족 개념 네, 통일을 지향하는 맞아요 그 지향점이 있다 네,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근데 예. 이제는 안 참는 거죠. 네. 네. 그럼 일일이 다 대응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는 이거는 이제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하고 네. 대적관을 그렇죠. 고취하기 위함이다. 아 이게 지금 참 진짜 전쟁 국면이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달라진 모습들이 이례적인 모습들이 자꾸 포착이 되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채 이제 두 편 남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가지고 미국 심리학의 인간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실험이
소개가 됐어요. 밀그램의 복종 실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아. 네, 근데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요 실험이 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가장 많이 흔히 인용이 되는 심리학계에서 심리학 책만 피면 나오는, 피면 나오는 겁니까? 전통 있는 실험이군요. 네, 그래서 그 실험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저기 김맹구 씨를 앉혀놓고 전기 충격기를 달아요. 네. 몸에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밖에 있어. 유리 네. 밖에서 그러니까 실험 협조자. 이 사람이 저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연구자예요. 그러니까 행가운 입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행가운 좋아. 학습과 관련된 실험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이렇게 한번 딱 줘요. 실험으로. 네. 일단 그러면 엄청 아프잖아. 네. 그러면 아 이거 되게 고통스럽구나 알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봤는데 오답을 해. 네. 근데 뭐 일부러 오답해요. 짜고 치는 거니까. 아, 아 저는 짜는 짜고 치는 거. 이 사람만 네네. 진짜고 아~ 실험 협조자. 아, 제가 협조자요. 아, 제가 아~ 잘못 말했죠 아까. 아, 네. 아, 그래가지고 일부러 틀려. 그러면 자 전기 충격 띠. 20 네. 주세요. 20. 그러면 아, 뭐 괴로워하죠. 네. 또 틀려. 50 주세요. 50. 가면 막 으악 죽는 식으로 하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이제 네.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럼 60 주세요. 그리고 그 기계에는. 네. 위험 신호도 있어. 더 주면 안 된다. 더 주라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저할 거 아니에요. 네. 60을 뭐, 줘도 되나. 저 사람 너무 괴로워하고 막 이런데 그럼 내가 책임진다. 괜찮다. 줘라. 이래서 전기 충격 계속 주면 네. 사람이 그 위험한 단계까지 전기 충격을 주는 걸 측정을 해보니까 65% 70% 사람들이 다 지시를 따르더라. 아~ 이게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고 보면 되고요. 벌써 허술해 보여. 벌써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 인간에게는 복종 성향이 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한다. 아~ 65, 70%는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뭐 여기서 우리 세 명이 이제 실험실에 끌려 들어갔어요. 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건데 이제 저는 죄수 역할이에요. 두 분은 간수. 이렇게 무작위 배정을 해. 무작위. 네. 예,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해서 간수복 입고 죄수복 입고 생활을 시작해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 간수들이 간수 역할을 하려 그래. 네. 이 옷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야. 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밥 먹으러 가서 막 없고 막 가혹행위도 하고. 완전 찼다고 이제 갑질을. 그럼 그게 스탠퍼드 교도 실험을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네.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인간은 다 악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아. 소위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이런 어떤 그 조건이 형성이 되면 네. 그런 악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간수복을 입히니까 악마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뭐 그런 거네. 그 마루타 일본에서 마루타 실험할 때 네. 그 엄마랑 아이를 넣어서 그 동상 이렇게 바닥을 달구면 결국 마지막에는 아이를 깔고 자기가 위에 선다 뭐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마르타 때. 그래서 완전 개소리다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그걸 이제 사용했죠. 일본어입니다. 그랬겠지.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스탠퍼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인간은 어떤 특정한 조건, 사회적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수가 그냥 악한 인간이라서 간수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 옷을 입고 그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네. 한 거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악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험 내용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 그래서 중력에서? 밀그램이 실험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나치가 다시 등장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이 평범하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놈이 또 나와서 유대인을 죽이라 그러면 65~70%는 70% 따를 거란 거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즘을 어떻게 막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하면 나치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른 사람? 각 개인에게 있다 이거. 복종 성향이 있는 인간에게 있다. 아 이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야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요? 네, 완전 그렇죠. 환상초월인데. 한마디로 인간은 복종 성향이 있는 믿을 수 없는 존재. 네. 히틀러나 악마가 시키면 따라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마 인간을 불신하는 식의 결론을 냈죠. 그래서 밀그램 실험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인간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거를 부추기는 쪽으로. 이게 실험들이 나중에는 다 반박을 반박이 된 거죠. 됐죠. 반박이 되죠. 네. 저는 그때 이 실험을 처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험실에다 사람을 고립시켜 놓고선 격리시켜 놓고선 그 가운을 입은 사람은 개인을 상징하지 않잖아요.
조직을 상징합니다. 권위, 그러니까 사회적 권위. 유명한 학자, 실험. 근데 그 사람이 그렇죠. 나쁜 짓을 시킬 거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립된 상태에서 압박을 받아요. 그 사람의 책임도 자기가 진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실험을 다섯 명이 같이 한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 그럼 안 할 거다 그랬어요. 아, 그러네. 근데 실제 그 실험을 했어 누가 나중에. 아, 이걸 이어가지고. 네. 나처럼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한 10명 놓고선 했는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거부하잖아요. 이 스위치 올리는 거. 그러면 95% 이상이 거부하더라고요. 야, 그럼 뭐 이겨낸 퍼센테이지에서요. 그러니까 65에서 95%인데 이게 뭐냐면 고립시켜서 그렇다니까.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는 사회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그럼 야, 내가 정기 충격 주는 게 맞냐? 그렇죠. 그 대화를 하지. 자꾸 주려는데. 네. 카톡이라도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야, 좀 같이 막 전기 충격 주래. 어떡하지? 그러면 야, 그 새끼 미친놈인 것 같아. 신고해. 여기 이상해. 이럴 수가 있는 건데 고립돼서 막 밀어붙이니까 혼란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은 사회적 권위자고 뭐 심리학자니까. 그게 주는 거예요. 그 개인들이 그러면 복종 성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압력, 압박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갔을 때 각 개인의 군인들이 겪는 것은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시스템 안에서의 개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구조적 폭력이나 시스템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 자체가 복종 성향이 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후에 반박을 많이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사용돼요? 지금도 인용해요. 아, 인용해요? 아, 미국 놈들은. 이야, 신기하다. 그다음에 스탠포드 실험도 요거는 나중에 아예 조작됐다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간수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렇게 협조자를 했다. 넣어가지고 가혹행위를 유도했대요. 네네.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었군요. 아, 그렇지.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분위기를 끌어간 거지.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이해 안 된 게 간수 역할이랑 재수 역할을 줬는데 왜 간수 갑자기 학대를 해? 그러니까. 간수 역할이 학대하는 역할이라는 걸 누가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스탠포드 실험이 오염됐다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뒤에 다른 나라에서 영국인가 BBC인가에서 했어요 똑같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대로 실험했다니. 이거 뭐지? 이거는 완전히 조작된 실험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뭐 사실 실험적 가치가 별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는 결국 인간은 다 악이야. 조건만 되면 너도 악이야. 착한 척하지 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불신, 혐오, 증오 이런 걸 조장하는 건데 그걸 부추기는 목적이 뭐겠어요? 인간에 대한 불신. 네? 악한 짓 하려고. 네, 악한 짓 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진보운동을 개멸시키려는 목적이 커요. 아,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진보운동은 인간에 대한 믿음 없이 못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인간을 그렇죠.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 그렇죠. 인간에 대한 믿음 없이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무슨 사회운동을 해요? 맞아요. 누구를 위해서 운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에 퍼지면 염세주의, 비관주의, 무정부주의 이런 거는 뭐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보운동은 괴멸시키고 자기들은 사람들을 쉽게 조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포로들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쟁 때 이런 끔찍한 만행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만행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근데 또 같은 전쟁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도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잔악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같은 시기인데 일본군은 그 이스라엘 군인처럼 되게 만행들을 저지렀단 말이에요. 근데 둘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자, 우선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침략 전쟁이냐 아니면 방어적인 애국적인 방어 전쟁이냐.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을 침략하여 온 임진왜란. 네. 요즘에 임진왜란이라고 안 부르고 임진전쟁이라고 부르던가 뭐 이랬는데 전 옛날 사람이라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네. 자, 근데 이때 일본 놈들 우리나라 왜 왔어요? 왜 쳐들어왔어요? 뭐 숭고한 뭐 애국적 목적 인류애 때문에 왔어요? 침략하러 왔죠. 침략. 도자기 훔치러 왔잖아요. 아, 도자기 훔치러.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은하제를 약탈하러 왔다. 한마디로 약탈하러 온 네, 거예요. 네. 이 해적들 있잖아요. 해적들. 우리나라에 와서 뭐 좋은 목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를 지배해서 뺏어가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해적들이거든요. 침략 전쟁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지배와 약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런 전쟁에 나선 군인들과 거기에 맞서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심리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네. 네. 우리 한국에 그 당시 일본 놈들과 맞서 싸웠던 군인들이 잔악행위를 했을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당연히. 그 자기 백성들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자기 백성들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성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어느 나라나. 예를 들면 우리 광주 때 시민군이 총 들었죠. 전쟁했습니다. 네. 작지만 규모가. 그런데 공수부대는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 당시. 그런데 네. 시민군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없었죠. 오히려 도덕적이죠. 네. 훨씬. 자 이런 걸 보면 일단 침략 전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쟁은 침략 전쟁입니다. 명확하게 인종 말살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짐승 휴먼 애니멀로 불렀나 그랬잖아요. 이번 전쟁 시작하면서 네. 그런 전쟁을 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국도 베트남전부터 이런 거 다 침략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시체 위에 오줌 싸고 그랬잖아요. 네.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그 나라 가면 막 죽이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해적들이지 사실. 총든 해적들. 네. 자 그래서 이런 성격에서 그거에 맞서 싸우는 애국심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 사람들의 전쟁 군인들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런 거고. 네. 또 하나는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도 있습니다. 정의의 전쟁은 뭐 두 가지 아파 얘기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목적이 정의로운 전쟁에 나선 병사들은 자기가 그 가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싸웠는지. 그럴 경우엔 당연히 약탈 행위나 잔악 행위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불의의 전쟁에 나선 끌려 나온 병사들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짓을 하죠. 그래서 전쟁 그 자체가 인간을 악마화시킨다기보다는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가 더 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쟁에는 다소간의 그런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느 쪽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이냐 불의의 전쟁이냐 침략 전쟁이냐 방어 전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서는 네. 베트남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집단 학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침략 전쟁에 끌려간 농병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 거죠. 원래 이제 그러지 않았던 사람도 그렇죠. 그런 성격의 그렇죠. 전쟁에 끌려 나가게 되면 맛이 가는 거죠. 네. 네. 맛이 가야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맛이 가야지. 그래서 네. 마약 중독 이렇게 심했던 네. 거예요. 네. 미국 병사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거의 다 마약 중독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마약을 좀 쓴 네. 거네요. 네. 놀라운 것은 그 마약 중독자가 거의 다 치료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전쟁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자발적으로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그렇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침략 의도, 의도에 따라서 전쟁의 그렇죠. 성격이 진짜 바뀌네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 이 징용되는, 징병되는 이 사람들의 그 심리도 전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그 달라지죠. 네. 애국심이 솟느냐 아니면은 정말 이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느냐 뭐 이 갈림길 네. 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책에서 이제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선스타인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거죠? 유명합니다. 사실 잘 몰라. 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네. 아, 유명한 사람. 예,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참 남의 나라에 관심 많아. 반일 감정이 한국 정부의 세뇌와 잘못된 역사 교육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이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선스타인 후 애들인가? 네, 부하들. 부하들인가?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라이트의 뿌리는 미국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네. 미국 애들이 70년대부터 얘기했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선스타인 같은 심리학자한테 용역을 준 거지. 야, 야, 왜 도대체 안 되냐, 이거? 그랬더니 선스타인 왈. 한국 정부가 잘못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될 수 있다. 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뉴라이트는. 교과서 내용도 바꾸고 뭐 다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선스타인의 충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지금 뉴라이트의 배후의 선스타인이 따라와야 되는 거 뉴라인의 대부. 네.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선스타인이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하고. 네네. 야, 지금 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학계가 미국식 영향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나 봐요.
뭐 심리학계는 다 미국 심리학만 공부하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빼고 다. 그 예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우리 심리학과 네. 친구들한테 네. 김태훈 선생님 아니야. 그랬더니 뭐 아 김태훈 선생님 아니다. 네, LEFROM 아니야. 그랬더니 LEFROM은 안 쳐준다는 거예요. 네, 왜 안 가르쳤잖아. 그래서 미국 심리학이 거의 점령해 있다고 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선스타인 같은 사람들이 만든 궤변들이 네. 우리나라에 파생해 와서 그게 학문적으로 무슨 연구가 되고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목이 나왔다. 뉴라이트의 배우를 찾았다. 딱인데 마침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왜 그들은 왜 극단적이니까 책을 그냥 그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침 사회 현상이랑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다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런 극단주의 성향들 이런 걸 왜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방송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앞에 해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 다음 주 방송 다다음 주 방송 이렇게 해서 우리 남이 방송이 잠정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방송 끝난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